고령화 시대를 맞아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또는 이제 다른 가족들이 피후견인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재산은 결국은 이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게 내 재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2016년 후견인 선임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툼의 69%가 주로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툼이 벌어진 사례의 25%는 피후견인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뒤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과 서울의 한 빌라, 그리고 마포구 노른자 땅에 있는 7층 빌딩까지 약 300억 원대의 자산가라는 박영숙 씨. 89살 박영숙 씨를 모시고 산다는 둘째 아들은 후견인 선임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네, 아빠가 사표를 들고 손에 하나를 들고 와서 엎드려. 지금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해요. 어머님이 뭐 은행 관리하고 혼자 재산 관리 다 하셨거든요. 예. 그 치매로 이제 몰아갖고 그때 후견인 소송을 한 거죠. 그 재산 관리하겠다는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가 치매다. 그래서 가끔 이제 기억력이 없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치매로 모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박영숙 씨가 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치매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께서 돈 관리나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네, 다 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500원 더하기 500원이 얼마예요? 500에서 500원 더하기 500원. 500원? 네. 그리고 10원이죠. 500원 더하기 500원. 아? 500원에다 500원. 아, 더 합하면? 네. 10원이죠. 네? 10, 500원. 1000원. 그러면은 그 법원에 혹시 가셨던 건 기억나세요? 법원. 그래. 법원에 가셨던 거. 법원에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2019년 1월 박영숙 씨는 직접 서울가정법원 법정에 나가서 판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의뢰로 실시된 후견 감정에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진단됐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2월 법원은 한정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한정 후견인은 재산 관리 등 일부분의 법률 행위에 대해 조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견인으로 선임됐던 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해 사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예, 하고 괴롭혔죠. 내용 증명 보내고 뭐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니 그냥 무슨 머리 아프니까 사임을 한 거죠, 거기서. 두 번째 후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후견인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뭐 큰돈 달라는 게 아니라 100억이 있으면은 이제 연금 그 130만 원씩 받는 연금 그걸 이제 현금으로 달라 그런 거죠. 이제 현금으로 쓰는 경우가 뭐 이제 보조도 해야 되고 뭐 누구 친척들 조카들 뭐 손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쓰고 이제. 현금은 사용 내역이 명확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 집안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은 유언 대용 신탁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후견인 지정 직전에 어머니를 데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했다는 주장. 딸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어머니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어디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이거 목이 빈 같은 거 같은 거 나 감금 시키려고 몰라가 붙어서 무너지는 거 이걸로 그냥 제가 저 때리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갔어. 도망을 쳐서 나왔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머리에다 물 뒤집어 씌워서 대가리를 마구 쳤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진짜 아드님이?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녹초를 받고 딸 입장에서 가슴이 메이잖아요. 막내딸은 선임된 후견인이 둘째 아들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빠지니까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잖아요. 치매로 좀 이렇게 조금 좋아지진 않더라도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둘째가 방해해서 못해서 어떻게 뭐 아드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박영숙 씨의 손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사실 지금 전문 간병인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그 후견인 제도 안에서 전문 간병인이 오셔도 지금 같이 사시는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 그분들을 다 차단하시고 이제 둘째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며 약물 치료도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약 드시는 거 없으세요? 드시는 건 없어요. 아, 지금은 약을 안 드세요? 약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그 약을 치매가 아닌데 치매 약을 몇 년간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처방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그전에 그 약을 좀, 끊어지다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후견인을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수록 기억력이 자연적으로 이제 감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뭐 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겠죠.